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라이노 프로그램이고요. 그 V칼브에서 작업하기 전에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DXF 파일이 괜찮은지 한번 눈으로 시각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퍼 버튼을 일단 열어보고요.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 탑 뷰에서 보면 네, 이제 아이솔레이션 되는 이제 그 코드를 하나씩 눈으로 이제 검사를 할 건데 여기 좁아 보이는 데도 이상이 없고 네, 여기도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잘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이제 잘 됐고 요거는 레이어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요거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 이제 보관을 할 거고요.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아이솔레이션으로 바꾸고 색깔은 뭐한 빨간색 정도로 바꿔서 보면 네, 잘된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두 번째 파일인 그 마스크 버튼을 갖다 가져와 보면 네, 이 한번 위에 거는 끄고요. 네, 한번 그잘 떨어져 있나라고 확인을 한 건데 네,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 잘 됐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드릴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 전체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레이어를 이제 드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드릴로 바꿨고 지금 현재 이제 바운더리가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요. 바운더리는 하나 만들어서 커런트 레이어로 바꿔주고 그냥 렉탱글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전체 가로폭은 50mm였고 세로폭은 40mm짜리인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요걸 갖다가 바운데리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서킷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DXF로 전체를 저장을 할 거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V칼브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해서 Save as 이제 DXF로 요거를 이제 CNC Ready라는 파일로 그리고 DXF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